우리나라 대표적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조계사 불교대학의 동문들이 조계사에 모여 문화대축전을 열었습니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업장 소멸 기도를 강조하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제가불자 교육기관 조계사 불교대학. 이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도반들이 오랜만에 조계사 경내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도반들이 모인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문화대축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대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문을 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조계사가 우리나라 불교의 총본산인 만큼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은 모든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불교대학을 수업한다는 것은 우리 전 조계종의 그 신도로서의 차지를 충분히 이제 갖추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조계사 불교대학 출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하고. 진우 스님의 법문은 업식과 인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은 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은 업이 없습니다. 이제 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말로 그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 많이 들어봤죠? 살아가면서 생기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분노와 고통 등은 모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업 때문에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님은 또 좋은 일이 생긴 만큼 나쁜 일도 생긴다며 이 역시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법문에서 이 같은 인과를 벗어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스님은 이번 법문에서도 결국 기도를 할때 업장을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불교를 알고 똑바로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업식을 소멸해야, 업장을 소멸해야 결국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맨 기도하고 뭐 불공하고 시주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업식을 소멸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업식이 사라지 저저 나쁜 업식이 사라져야 트러블이 없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이번 행사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도 참석해 불교대학 동문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결집 대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집 대회가 이제는 조계사 가을을 대표하는 문화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법회를 전후해서는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참가한 발언문 전시회와 우수 발언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트롯 가요의 멜로디에 경전의 내용을 가사로 입힌 경전 트롯 경연대회도 펼쳐져 도반들의 참가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